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걸까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중국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2월 13일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위조라고 공식 확인하는 사실 조회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범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가 북한 보위부에 탈북자들의 인적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증거는 오빠가 간첩이라는 여동생의 진술뿐이었습니다.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허위 진술하게 됐다. 그러나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풀려난 뒤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밝혔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유성 씨가 탈북 이후에 두 차례나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중국 출입경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유성 씨는 밀입국 혐의를 받을 수 있고 간첩 혐의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유 씨의 가족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와는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뉴스타파에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위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조된 서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검증은 해보신 건가요? 서류를? 검사님. 검찰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을 자신들이 발행했다고 인정하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조회서마저 위조 의혹을 받았습니다. 유성 씨와 변호인단은 경찰청에 중국 문서를 위조한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사실조회서 등 세 가지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는 답변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측이 낸 기록,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그 기록이 모두 위조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준 그런 답변서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서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갔던 심지어 뭐 저희들은 조작했다고 보는데 조작에 관여했던 수사관이나 또는 수사관과 함께 일을 하는 관련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은 여동생 유가려 씨를 무려 180일간 합동신문센터에 구금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사진 증거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증거 조작을 한 것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 문제로 비화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거 조작하고 이런 걸 다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